It is you, real you, real me. (웃음) 과제 하다가 미쳐가지고 노래 하다가 하기 싫어서 핑계를 찾다가 라이브를 켰죠. 아까 수업을 연습실에서 들었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지금은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연습실에 계속 있습니다. 전공은 연기인데 전공이 전공이 아니에요. 비밀. 비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우리들만의 비밀? 약간 나 뭐 잘못한 기분이에요. 유튜브 알고리즘. 개인정보는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노래 안 불러줄 거예요. 안 불러줄 건데요? 저 오늘은 연습실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은데. 레슨은 하지 않습니다. 전공생도 아니고. 아이고 저런. 저도요. 과제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많아. 아니 별로 많진 않은데? 내가 밀어가지고 많아요. 그냥 하트만 이렇게 떠요. 저는 오늘 성공적으로 과제를 냈습니다. 오늘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이니까 어제까지. 저 24인데 왜 이렇게 호구조사 하세요? 그러니까요. 쌓이는 건 빠른데 끝내긴 너무 어려워. 내일 오픈이라고요? 몇 시 오픈이에요? 8시? 9시? 전 이제 오픈을 뺐답니다. 휘후. 아유, 너무 힘드네요. 아, 10시? 10시면 뭐 괜찮지 않나요?
저도 마지막 날에 브이로그를, 브이로그든 어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저와 스스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코로나19? 19? 이거 터지고 나서는 밖에를 잘 안 나가니까 뭐 이렇게 에피소드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나? 무튼 어제는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해도 안 해버릇은 역시 안 해버릇이야. 아 그럼요 예지쌤. 사이버 강의 후기요? PPT로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역시 대면 강의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아프리카 TV로 그 실시간 강의 했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약간 대면 강의 같은 느낌 들어요. 교수님은 좀 힘들어 보이셨는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전 괜찮았어요. 코로나 정리되면 가고 싶은 여행지요? 저 제주도요. 저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취소했었거든요. 너무 슬퍼. 별풍 쏘면 F라서 못 샀어요. 프로블럼 무대 흑역사다 아니다? 반반. 반반.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니까 반반. 제주도는 몇 번 갔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던 것 같은데? 세 번 갔다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약속해서 가기로 한 건 처음이니까 돈 내고 애플에. 저 숨 차는 거 싫어해가지고 산은 안 갈 거예요. 작년 말 무슨 겨울에 갔었는데 홍콩은 약간 뭐 저는 그렇게 그냥 진짜 개인적이니까 약간 돈 쓰는 만큼 친절하다를 느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윙크는 못 해줄 것 같고요. 잘 자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럼 어디가 좋았어요? 가본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태국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태국 좋았어요. 오사카는 저는 교회에서 가봤어요. 교회에서 그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봤어요. 춥지? 꿈 맞는 거.
자야 되면 빨리 자요. 얼른 자요. 어떡해. 자야지. 어떡해. 저는 아직 안 졸려요. 아니, 사실 졸린데, 약간, 계속, 연습실 있을 생각이라서. 너무 아쉬웠겠다. 우리는 집에 있어. 난 연습실이야. 고마워요, 칭찬. 킹덤2 너무 재밌었어요. 킹덤3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전지현이라니, 전지현이라니. 우리는 아마 집에서 자고 있지 않을까요? 제 학과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너무. 저는 연기과입니다. 아까 말했는데. 연기과에 온 걸 살짝은 후회하는 것 같아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 못하겠어. 그러니까 설문조사급이야. 야, 웃겨. 연기과에선 연기를 배우겠죠? 준비하지 않아요. 전 노래가 좋아요. 노래 사랑해. 자, 여러분, 이제부터 호구조사는 그만하세요. 어, 너무 아쉽다. 다음에 열게요. 꼭. 다음에 하면 꼭 오세요. 아, 그럼요. 연기같이 날 수도 있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연기과를 생각하게 된 계기도 뮤지컬 때문이긴 했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팬아트 그려줘. 되죠, 되죠.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에서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익숙해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연기는 대단해요. 다들 팬미팅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계획도 없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무슨 계획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오고 싶구나. 나도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진짜 누가 죄인인가는 남자 곡이라서 조금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부르면 끝도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고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순이 집돌이 하세요. 착하게 생겼다는 건 만만하게 생겼다는 건가요? 음식 저 된장찌개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된장찌개를 한 솥을 끓여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요. 저 집순인데
뭘 아시네, 차돌 된장찌개. 맞아요, 저도 착하게 생긴 거 아는데 그냥 장난친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미아 백화점의 차돌 된장찌개 맛있어요? 아 근데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저 이제 된장찌개 마스터거든요. 아 근데 나도 배고파진다. 어 저 슈스케 안 나왔는데? 저 슈스케 안 나왔는데? 에이, 슈스케 안 나왔는데? 아 와이파이가 잘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 새내기 아닌데? 저 이제 마지막 학년인데. 저 몸매 안 좋아요. 저 부모님이 내주시는 숙소. 요즘요? 집에 입국 알바하고 나가고 딱히 뭘 하는 건 없어요. 미스 트롯이라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뽕 들어가는 거예요. 트로트는 절대 할 수 없어. 난 트로트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아 생일이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알바 카페 알바예요. 어, 하나도 없던데? 알아보는 사람은? 그래요, 뭐, 고마워요. 앨범 계획은 코로나 덕분에 밀렸답니다. 정말 슬프지 않나요? 근데 나 너무 오늘 하이텐션이다, 그쵸? 알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림 안 그릴 거예요. 저 이제 그림 못 그린 걸 알게 되었어요. BGM이요? 저는 그 유튜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로파이 힙합 라디오 그 라이브라 가지고 스트리밍 틀어놓은 거예요. 싫은 메뉴 없어요. 저 다 잘해요. 아! 가수요? 한국 가수분들은 아이유님 심장 좋아하고요, 태연님 좋아하고, 그리고 여전히 아리아나를 좋아하죠. 26점? 근데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점심 타임도 아니고 저녁 타임도 아니고 그냥 막 그렇게 바쁜 시간에 알바를 하지 않아서 하면 하죠. 하면 하는데 그냥 천천히 하는 편이라서 저 빠르게 안 해도 돼가지고. 달고나 커피 해봤어요. 근데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너무 약간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 마실 때 뭐라 해야 되지? 아유,
좀 약간 저는 별로였어요. 아, 저희는 원 사이즈라서 안 돼요. 아, BGM 너무 커요? 이 정도면 됐나? 맞아요, 거품 맛! 오, 맞아. 오. 콜라보. 그것은 꿈? 꿈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전 제가 움직이는 거를 보는 게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힘들어요. 제 노래 못 들어요. 저도 못 들어요. 왜냐면 틀면 여기서 그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말해가지고 틀 수 없어요. 죄송해요. 잘 지내요. 제 현생이 바빠서 덕질은 그만했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와요. 뭐 딱히 정해놓진 않았어요. 한 2시까지 할까요? 8분 남았는데? 여러분도 자야 되니까 늘리지 마요. 최근에 빠져있는 거? 빠져있는 거 딱히 없어요. 모기장 아니고 커튼이랍니다. 늘리지 마세요. 불러줘야 하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급작스럽게 뭔가 뚝 끊긴 느낌이라서 저도 약간 마음에 걸린 차였어요. 저 지금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비결 잘 씻으세요, 여러분. 요즘 책 잘 안 읽어요. 아, 낙서 앨범 자켓 할 말이 많아요. 정말 화가 나요. 저는 제가 그 그림 그려 놓으면 그걸로 뭔가 아트를 하실 줄 알았죠. 근데 그걸 떡하니 내실 줄은 몰랐죠, 제가? 지금 회사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전 연습실에서 연습 좀 하고 집에 가서 자야만 해요. 2시에 끌 거니까 2시에 같이 꺼요. 커버 영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근데 그 스피치리스? 그 영상에 진짜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그때 앞머리가 짧았거든요. 근데 앞머리가 한 가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너무 마음에 걸려. 네, 맞아요. 그게 생일이에요. 연습하는 걸 그대로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면 성격 파탄자가 되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연락 없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그래요. 호구조사 그만하세요. 알려주지 않겠어요.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군대를 많이 가서 여자가 더 많아요. 안 알려줄 거예요. 호구조사 하지 마세요. 뭐 예쁘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많아요. 아, 뒤에 제가 공기청정기 틀어놔가지고 소리가 비행기 소리 같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요? 커튼 걷으면 옷이 있어요. 옷이 보이나? 옷이 안 보이네? 옷이 있어요. 운동 싫어해요. 숨 차는 거 너무 싫어. 끼지 말고 쭉 가자고요. 여러분, 호구조사가 아닌 질문을 올려보세요. 대답해보겠습니다. 그럼 2시가 넘어갈지도. 다음에 라이브요? 제가 하고 싶을 때요. 모르겠어요. 어떡해. 화이팅 하세요, 과제. 근데 저도 끝냈지만, 오늘까지는 과제를 끝낸 거지. 이번 주 수업 과제도 해야 되니까요. 밸런스 게임이 뭐예요? 가장 최근에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한 곡? 그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곡은 있어요. 뭐냐면 한 5초만 틀면 괜찮겠죠? 얘 뮤비구나. 노래 들려요? 요즘 이 노래 많이 들어요. 아침 일어날 때 너무 좋아요. 포니테일이라는 노래인데 전 마음에 듭니다. 이제 걸리기 싫으니까 다시 다른 거 들어야지. 좋아하는 꽃이요? 저 노란 꽃 좋아해요. 노란 꽃 뭐 있지? 노란 거 좋아해요. 노래가 제일 좋아. 노래가 제일 좋아. 그럼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저 몰라요. 저 약간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구나. 밸런스 게임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 메뉴.
근데 좋아하는 건 별로 없는데 자주 마시는 건 아메리카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진하게 못 먹으니까 커피 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한 샷만 주세요. 글이 많지? 0.5샷 마셔요? 귀엽다. 나도. 나도 그렇게 마시다가 이제 한 샷으로 늘렸어요. 아, 주세요 하는 손님도 있어요.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약간, 너무 당연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 빌리 조엘 노래? 빌리 조엘 노래? 비엔나 부른 분인가? 알바 중인데요? 피로해 보인다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다크서클이 쩔기 때문이죠. 안 자고 여러분과 대화 중이죠? 비밀이죠. 어디서 알바하는지는 비밀이에요. 너무 줄여 말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자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전 어릴 때부터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공유하지 말아요. 베스트 파트 노래 좋죠. 김고은님이 부른 거 들어보셨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제가 침해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수면권. 과일이요, 저 딸기요. 너무 좋아해요. 오늘 알바하고 왔어요. 5년인가요, 벌써? 6년일걸요? 왜냐면 18살 때니까. 그치, 내가 24이니까. 요즘 넷플릭스를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왜 그러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요. 더빙하는 것 같아. 그니까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 춤이요? 안 춰요. 18살이라고요? 어리다. 어떡해. 부럽다. 네, 싸가는 좀 들을만해요. 저는 괜찮아요. 약간 저는 주위가 저한테 집중되는 게 조금 약간 힘들고 약간 두근거리고 이런 편이라서 대답 안 해도 되고 좋아요. 근데 또 제가 아는 건 또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근거리면서 대답을 또 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글로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뭐 더 자주 보시나요? 둘 다 많이 봐요. 18살에게 좋은? 딱히 할 거 없는데? 뭐가 있을까? 제가 조언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킹덤 봤어요. 킹덤. 근데 나 너무 되게 얄밉게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엄마가 후회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약간 뭐래 이랬었는데 약간 후회해요. 좀 열심히 할 걸. 네, 그래서 힘들어요.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요. 약간 어떡해 이래. 노래할 때는 괜찮거든요. 아니 사실 노래할 때도 좀 힘들긴 해요. 막 많이 떨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군대가 어떡해. 00년생이구나 아닌가? 어떡해. 잘 가요. 연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요즘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다 연애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못하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어. 배신자들. 배신자들. 아유 뭐 저 혼자 떠들긴 좀 그러니까 답해주는 거니까 너무 감동받지 않아도 돼요. 00년생 정도 존재하죠. 제 동생이 00년생이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주변에 남자가 없어. 회사에서도 권장해요, 연애를. 이제 한 2년 된 것 같은데? 3년 됐나? 2, 3년? 너무 슬프다. 이상형이요? 이제 꼽지 않을래요. 와, 이제 꼽지 않을래. 눈이 자꾸 높아져. 저한테 연애 훈수 두지 마세요! 마음 아프니까. 아, 웃겨.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무도 날 거들떠도 안 봐. 이런 칭찬 낯설다. 저요? 완전 유령이에요. 2학년 때 저희는 3년제거든요. 2학년 때 그 학교에서 하는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반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생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공연을 봐야 되는데 이제 1학년 중에서 이제 어디로 앉으시면 됩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유령처럼 다니니까 제가 학생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1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티켓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동기 언니가 빵 터졌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고요. 아 죄송한데 팬들의 사랑이랑 연애랑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아마 있을걸요? 아까 몇 명 있었는데 실제 친구 몇 명 있었어요. 예안이라는 이름은 고모가 지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아내라는 뜻이랍니다. 외부인 관상이래. 외부인 관상 뭐야. 뭔가 느린가 보다. 소통이 안 되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요즘 자주 보이시긴 하는데 좋아하는 개그우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성격이요? 저는 조용해요. 계속 떠들다가 조용하다고 하니까 되게 웃기다. 조용하고 침착하고. 아 침착하진 않아. 침착하진 않고 조용하고 조용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약간 벽이 있는 성격이긴 해요.
저 원래 어릴 때부터 약간 벽을 쳐놓고 그 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랑 말 잘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벽이 있으면 그걸 넘어오는 순간 그냥 약간 빠이 짜잔 이런 느낌? 어머, 회사는 잘해주나요? 너무 잘해주죠! 아, 진짜 웃겨. 야,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아, 웃겨. 아, 너무 어이없어. 왜 안 주무세요? 누구세요? 대표님인가? 아, 웃겨. 맞아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법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 잘 스무스하게 들어온 사람한테는 약간 한없이 잘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강퇴 기능이 없나요? 강퇴 기능이 없나요? 내부 감사래! 아, 웃겨. 아, 너무 웃기다. 해서 너무 좋죠. 그런 건 없어요. 이상형에 가까운 연예인? 그런 건 없어요. 없어. 신고 기능 쓰래. 아, 너무 웃겨. 심심하면 자요. 심심하면 넷플릭스 보고, 보다가 자고. 약간 집순인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에 나가야 하는 그런 집순이라서. 그쵸, 우리랑 놀아줘야죠. 요즘 우리랑 같이 생활해서 놀아주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계속 놀아주는 거야. 사실 우리가 저를 놀아주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를 놀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를 놀아줘요. 핸드폰이요? 아이폰 8이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너무 웃겨. 맞아요. 산책형 집순이. 약간 맞는 말인 것 같아. 넷플릭스요? 뭐가 좋을까? 저 학식 1학년 때 먹었다가 약간 충격 먹어가지고 안 먹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급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아, 종이의 집 재밌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되지? 아,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요즘 봤던 게 뭐가 있지? 잘 모르겠다. 블랙미러 지금 1화 보고 있어요. 테라스 하우스? 저장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갑자기? 아, 넷플릭스 들어서 그렇구나. 영화는 노트북. 지금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좋지? 어? 얼마 전에 그거 봤었는데 뭐더라? 이거 굿윌 헌팅 이거 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계속 추천은 받았었는데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지만 피해는 안 주고 싶다는 그런 느낌? 아, 저랑 말하고 싶어.
그렇구나. 내가 너무 오해를 했네. 아, 계속 호구조사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저장 안 해줄까요? 맞아요. 지브리 영화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잔잔하니. 제가 요즘 반신욕을 자주 하거든요? 반신욕 할 때 틀어놓으면 짱 좋아요. 네, 노트북 봤어요. 노트북 좋아요. 그니까 내가 2시까지 한다 했잖아요. 지금 16분이나 지났어. 아, 제가 시청 중인 콘텐츠는 루시퍼, 하이에나, 하이바이 마마, 프린세스 다이어리 2, 라푼젤. 이웃집 토토로? 빅피쉬 뭐 등등등. 역시 이게 좋다. 화이트 좀 화사해 보이고 좋다. 약간 그 숙제 다 같이 안 했는데 한 명이 해와가지고 선생님 숙제 있었는데요 하는 것 같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음치 박치시랍니다. 할머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조명이 짱이에요. 그치. 이 화면이 제일 하얗다. 예쁘다는 말은 좋긴 한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쁘다는 게 과연 좋은 말일까? 그런 생각은 가끔 들어요. 뭔가 이것도 판단하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해도 될까라는 생각은 가끔 들어요. 저도 예쁜 걸 좋아하니까 예쁘다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당연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가끔 들어요. 연습실이야. 그쵸? 너는 이런 점이 뭔가 아 이것도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 저 키 다 컸거든요. 어, 이거 다이소 거예요. 잘 샀죠. 아무리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 고마워요. 매력 있다는 말이 더 기분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러네. 그렇다. 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죠. 저 키 작아요. 좋아하는 뮤지컬 곡이요? 저는 뮤지컬 곡을 딱히 막 이렇게 정할 순 없고 저는 미스 사이공 좋아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게 예전에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기만 했는데 커서 보니까 크리스 이놈 자식이 너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민. 잠이요? 집이 근처라서 괜찮아요. 저 군대 전역했잖아요. 어, 아니요. 그 뮤지컬 잘 몰라요. 노래 좋은 게 좋죠? 부산이요?
전 아직 유명한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까지 갈 수 없어요. 서울로 오세요. 아니요, 저 게임 잘 안 해요. 게임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하는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머. 네, 그럼요. 건강히 잘 지내줘. 근데 아직 없으니까 계획이 뭐 한다 만다 말을 못 하겠네요. 너무 감동인 말을 봤어요. 항상 제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난대요. 꼭 알아두래. 꼭 알아두래. 꼭 알아두래. 꼭 알아둘게요. 악기요? 지금 기타 배우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늘어요. 그리고 손 다쳐가지고 연습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레슨 받고 오는 날, 오는 날, 다음 날이었나? 이제 연습해야지 이랬는데 배워버림. 맞아요. 저 그 유튜브 알고리즘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니까 하필 이 손가락을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3시에 꺼야겠다. 아니 3시래. 2시 반에 꺼야겠다. 아델 노래는 어려워요. 뭔가 어려워. 뭔가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뭔가 농후함이 없고 제가 가질 수 없는 농후함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3시 아니고 아 물어뜯지 마! 물어뜯지 마! 지금 53분째라가지고 안 돼요. 2시 반. 아, 왜 저래, 진짜. 물어뜯지 마. 2시 반, 2시 반. 왜 저래 다들. 나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난 것 같아. 어? 지금 에? 54분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는 시간대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2시 반이고 뭐고 지금 6분 남았습니다. 아 아니다, 한 5분 반. 그럴 수 없어요. 없어. 그럴 수 없어. 지금 한 5분 남았어. 5분 뒤에 꺼집니다. 과제 저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덜 들은 수업도 좀 듣고 과제도 좀 하고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 집에 갈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신곡 발매 계획 아직 없습니다. 아, 이제 4분 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안 알아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잘 수도 있지 뭘 푹까지 하고 그래. 잘 수도 있죠. 제 마음이죠. 전 찬양팀도 안 하고 콰이어도 안 해요. 전 그냥 예배드리는 게 좋답니다. 네, 원래 야행성이에요. 새벽에 연습하는 날이 있는데 라이브를 하고 싶다. 그럼 할게요. 파이팅 하세요. 잘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주 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창 자주 할 때 약간 저의 신경을 긁는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자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랬답니다. 다음 라이브는 세 달 뒤일지도 몰라요. 저는 19살 여름에 땄는데 장롱이에요. 오늘은 딱히 없었는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언제 그랬지? 무섭겠다. 안전하게 연습하세요. 고마워요. 기억은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제일 애틋하답니다. 투명 안경 제 게 아니었어요. 예지 거였어요. 귀에요? 아, 이런 건가? 저 지금 1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들 인사해주세요. 그럼 마음 편하게 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서씨라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씨가 좀 그렇거든요. 엄마가 너무 싫어해. 안녕. 그래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면역력을 키우세요. 젊어도 그렇게 막 안전한 건 아니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한 시간이나 했네. 한 시간이나 했어. 대단하다. 잘 자요. 저런 몹쓸. 굿밤, 굿밤. 왜 손이 짧은 것 같지?